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B5셀입니다. B5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녹차 판매 정보라는 파일을 가져오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녹차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구분, 그 다음 제조 방법, 그 다음 생산지, 그 다음 판매량, 그 다음 판매 금액을 선택합니다. 구분과 제조 방법과 생산지 판매량, 판매 금액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생산지를 조건은 따로 지정할 건 없기 때문에 다음 누르시고 정렬 순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B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생산지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로 제조 방법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값에다가 판매량과 판매 금액을 배치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왔더니 구분에서 중작을 근데 지금 화면에서 이 값이 행 레이블로 좀 배치하면 좀더 작업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보고서 서식이 있기 때문에 행 레이블을 이동하지 않아도 보고서 자동 서식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이 좀 잘려서 잠깐 값을 행 레이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삼각형 문제에서요. 구분해서 중작을 왼쪽에서 세 번째로 위치를 이동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작은 지금 대작, 세작, 우전, 중작 네 번째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하나 옆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F6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이동 왼쪽으로 중작을 이동하게 되면 세 번째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구분 제조 방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라고 선택하시면 구분 제조 방법이라는 필드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항목에서 판매 금액 나누기 판매량을 계산해서 판매 단가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옵션에 가셔서요. 그다음에 수식에 가셔서 계산 필드 하나 넣겠습니다. 이름은 판매 단가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수식을 넣겠다. equal 판매 금액 나누기는 슬래시죠. 판매량으로 입력하시고요. 추가 버튼 누르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판매 단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영역의 판매 금액에 대한 셀 서식을 핵의 범주에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계 판매 단가라는 부분 아니 판매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필드 표시 형식에 가서 그 다음 회계를 선택하고요. 회계 통화 기호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호 없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된 건 아니니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가시면 완성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에 보고서 3 형식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 한번 누르시고요. 보고서 3번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레이아웃으로 그다음 검정색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대작, 세작, 중작, 우전
투구조는 되어 있고, 제조 방법과 판매량, 판매 금액, 판매 단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시된 그림과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한 순서대로 하나하나하나 처리해 가시고, 다 하신 다음에는 제시된 그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가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요, 구분별, 그다음에 아래쪽 하이, 백이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 상품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구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입력된 D열에 이미 셀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가격을 선택하시고요. 가격이 하위 30%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는데요. 네, 가격에서 클릭하신 다음 숫자 필터에 가셔서 하위 30%라는 걸 선택할 때는 상위 10, 10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상위 10이라는 걸 선택하신 다음 표시에서 상위 대신에 하위로 선택하시고 퍼센트입니다. 항목이 아니라 퍼센트로 바꿔주시고 값을 숫자 10 대신에 3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위 30%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현재 매크로 기록하는 것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십니다.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H1부터 K2셀까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구분별 하위 상품 정보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에다가 구분별 아래 하이픈 넣으시고요. 하위 상품 정보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는 기록하는 문제 5점, 단추 만들어서 연결하는 문제 5점에서 1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의 첫 번째 문제는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중국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표식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막대 첫 번째 해당된 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의 네 번째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다음 보조 세로축이 보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중국을 꺾은 선형 바꾸셨던 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Y축에 대한 눈금 값입니다. Y축의 눈금 값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 최대값 고정에 가셔서요. 16,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 단위에 가셔서 4,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조 세로축은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최대값과 주단위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닫기. 다음은 오른쪽에 이제 보조 세로축 가도록 하겠는데요. 보조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최대값을 20만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주단위 5만을 입력합니다. 다음에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차트 제목과 그 다음에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차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주요 녹차 생산국 녹차 수출량 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왼쪽에 있는 세로축에 대한 값을 넣기 위해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넣습니다. 그 다음 수출량 가로 열고 T라고 입력하시고요. 소문자 T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만 데이터 계열에서 대만 데이터 계열은 약간 회색 계열인 것 같죠? 회색 계열 선택하시고요. 1980년도 요소만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갖고요. 값을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다가 그림자. 그럼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누릅니다. 그 다음 그림 영역입니다. 안쪽에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 실제 영역이 그림 영역이고요. 그림 영역 선택하셔서요. 안쪽에 질감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질감에서요. 양피지를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 찾으셔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과 5개 항목에 작업하셨던 내용과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차트 문제에선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10점이고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상품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상품 입력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은요, 상품 입력 화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여주세요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화면 왼쪽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폼의 이름, 상품 입력 화면 선택하신 다음 코드 보기 갑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요, 이제 폼이 나오도록 하고요, 폼 초기화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에 가셔서요, 유저 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프로시저에 가셔서,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콤보, COMBO 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점, 로우 소스라고 입력합니다. 연결할 데이터는, I6부터 I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6부터 I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사용자가 대문자로 입력하든 소문자를 입력하든 오타가 없다면 문제에 제시된 컨트롤 이름으로 대소문자 자동으로 바뀌실 거고요. 또두 번째 제조 방법에다가도 값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콤보 제조 방법이라고 입력하고요.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연결할 데이터는 I14부터 I16 영역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 첫 번째 항목 프로시저 작성하셨고, 이 작업까지 하시면 5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좀 복잡하죠? 세 번째 문제는 종료 단추는 간단하니까 세 번째 문제부터 할까요? 우리 개체에 가셔서 CMD 종료 가시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Unload me라고 입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벌써 프로시저 문제 두 문제 해결하셨고요. 이제 2번에 오셔가지고 5점 문제입니다. 우리 상품 입력 화면에 이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요. TEXT 상품명, 그 다음 TEXT 다운명, 그 다음 구분, 콤보 상자에 선택한 콤보 구분, 제조 방법, 그 다음에 가격.
또 하나 친환경 인증 선택했을 때 여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는 CMD 등록, 그다음 프로시저는 클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엑셀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입력한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i라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i는 네인지. 시작점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시작점은 B5셀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사실 1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표1 상품 현황이 바로 위에 입력된 게 아니라 한줄 떨어져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나오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B6셀이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에다가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4개, 4에다가 새롭게 입력할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5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레인지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1, 우리는 여섯 번째 행에 입력할 거니까 플러스 5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와서 작성을 해볼까요? B5셀에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구해서 플러스 5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엑셀에다 하나하나 입력하면 되세요. 셀즈 i,2. 2는 뭘까요? 비열이라는 얘기죠. B에다가는 TXT 상품명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3에다가는 세 번째 열 C열에다가는 TXT 다운명을 입력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D열에다가는 콤보 구분해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다가는 콤보 제조 방법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 데이터는 친환경 인증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if 만약에요, check 친환경 인증에다가 인증이 true 값이라면 then 우리는 셀즈 i,6번째에다가요, 동그라미 기호를 넣어야 되는데, 해당 셀의 동그라미 기호는 문제에서 기호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음 누르고요, 한자 키 눌렀을 때 9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true 값이 아니라면 else 우리는 여섯 번째에다가 문제에서 봤더니 아니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표 열고 닫고 엔터. if 구문 닫아주시면 되겠죠. and if. 그 다음 일곱 번째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은 직접 입력하는 값이니까 sales i,7에다가는 txt 가격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숫자로 입력하기 위해서 점 밸류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에 사실 돌아오면요. B열, 두 번째 열에는 상품명, 세 번째 다운명, 네 번째 D열에다가 구분, 다섯 번째 제조 방법, 친환경 인증은 이제 폼에서 체크했을 때 동그라미, 체크하지 않으면 공백, 가격은 폼에서 입력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디자인 모드를 한번 해제하고요. 상품 입력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지,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디버그 누르도록 하겠고요. 오류 메시지가 상품 입력 화면 점 쇼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게시판에 이런 질문 많이 옵니다. 근데 확인해 보면 사실 폼의 이름에는 오타가 없습니다. 우리 왼쪽 개체에서요, 상품 입력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폼의 이름과 내가 입력한 이름에는 정확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실행했을 때첫 번째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 부분에서 메시지가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그 다음 작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타가 발생하는 경우가요, 폼 초기화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폼 초기화에 가셔서요, 우리 폼에 상품 입력 화면에 구분,
콤보 구분, 콤보 제조 방법, 이름에 오타를 보통 많이 내세요. 여기에서 오타가 있어서 폼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콤보 구분, 콤보 제조 방법에는 오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유심히 더 보셔야 되는데요. 콤보 구분점 로우 소스는 I6부터 I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콤보 제조 방법의 로우 소스는 I14부터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I가 빠져 있었습니다. 16 앞에 I요. 이런 실수 할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실행해 보시고 폼딱 띄워질 때부터 오류가 났다면 초기화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요. 재설정 한번 누르시고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입력 버튼 누르면 이제 폼 나옵니다. 상품명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명 또 마음대로 저기 임의로 한번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구분은 콤보상 주 누르셔서요.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조 방법도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인증을 체크하시면 동그라미가 표시가 될 거고요. 가격도 임의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 등록 버튼 누르면 엑셀에 시트에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료 버튼 눌렀을 때 폼이 닫히는지까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시저 문제는 다섯 문항,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작업하시고요. 아까처럼 오류 메시지 나오면 물론 긴장은 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오류는요, 폼을 보여줄 때 여기에 그 폼의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첫 번째, 여기에 오타가 있거나, 두 번째, 여기에 오타가 없다면, 폼 초기화에서 오타가 있는지, 또는 빠져있는, 아까처럼 아이 빠뜨린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